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수능 특강 영독의 2강의 12번이고, 함의 문제거든. 자, 우선 밑줄 친더 what would happen if the earth was hit by comet? The thought experiment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뭐 요거를 해석해 보면 이거겠지? 야, 만약에 지구가 혜성에 의해서 부딪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는, 자, 이런 사고 실험 이렇게 나왔거든. 이것만 보면 모르니까. 자, 첫 문장 볼게. Nothing lasts forever. 아무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지. 그치? 자, 우리 nothing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It's a thing goes. 자, 옛말이 말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지. There are wiggish types. 자, 우리 wiggish가 밑에 익살스러운이라고 나와 있지. 자, 익살스러운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후부터 괄호 묶어봐. 여기가 사실 types가 유형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관계대명사 후가 나왔다라는 거는 유형들이 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익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후를 썼고, 주격 관계대명사야. Move from that thought to the conclusion 보면은 from A to B 이렇게 돼. 그 생각으로부터 그랬는데 그 생각이 뭐냐? 앞에 나온 거야. 아무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없어라는 생각부터 결론으로 그냥 치닫는 이렇게 좀 웃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뭐 그렇다란 얘기는 이런 사람이 웃긴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렇지 않다란 얘기야, 이 사람이. 자, 어떤 결론이냐면은 that sustainability is a logical impossibility. 여기서 우리 핵심어가 sustainability인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잖아. 그치? 위에 앞에 뭐 우리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계속되는 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으로 이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이때 대신 동격 접속사 되시니까 밑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 정리해볼게. 윗말이 뭐라 하냐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어. 그리고 그건 우리도 알아. 그러면서 야 이렇게 어떤 웃긴 사람들은 야그 생각부터 발로 결론으로 넘어가는 거야. 아,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대. 예시나 있지. 그러나야. 그러나. 자, 우리 who said에서 who는 의무사야. Who said the practice work process has to continue throughout eternity in order to be considered sustainable 하면서 의문문이에요. 야, 누가 말했니? 라는 표현이야. 그러나 누가 말했니? 뭐라고? 자, 이렇게 관습이나 아니면 과정이 그랬고, 뒤에 해제 동사가 두 개를 다 더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A or B, 그러면 동사 수는 B에 맞추기 때문에 단수가 들어가는 거야. 뭐, 관행이나 이 과정이라는 것이 has to continue, 계속되어야 된다고. Throughout eternity, 우리 eternity가 영원이잖아. 영원토록. 왜? In order to be considered sustainable. 우리 consider 뒤에는 이렇게 형용사 써야 돼. 여기 ly 붙이면 틀려. 지속 가능하다고 여겨지기 위해서, 야, 영원토록 어떤 관행이가 관습이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누가 말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이 거꾸로. 니네 이 who said 이게 우리 수사 의무문이라 해서 너희한테 답을 요구하는 의무문이 아니라 누가 말했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아이, 누가 말했어? 그런 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수사 의무문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야, 관행이나 관습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자, 밑에 볼게. There are many ways to measure. 자,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대. How부터 가로열게. 간접 의무문이지. How long or 여기까지. To what extent the practice can endure? 괄호 닫아볼게. 자, 여기 or 사이를 두고 의문사 병렬이야. 얼마나 오랫동안. To what extent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뒤에는 주어 동사 순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게 can endure, 지속되어야 되는지를 측정하는 많은 방법.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관행이라는 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많은 방법이 있대. 그럼 다시 말해서 얘들아, 이 얘기는 그거야.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고, 야, 그렇다라면은 거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측정이 불가능해. 근데 그게 아니래. 이 지속 가능하다는 걸 끝까지 간다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얘가 견딜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고, 그러면 그거는 지속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자, 뒤에 볼게. 우선은 여기까지 들어도 잘 모를 거야. 우리 기분이라는 게 전치사야. 뭣뭣을 고려할 때 이렇게 되거든. considering을 받고 있을 때. 그럼 뭐를 고려할 때 우리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냐면은, its background conditions. 그의 어떤 배경에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예를 들어 볼게. 우리 이런 거지. 얘의 어떤 배경적인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얘가 이만큼 견디고 얘가 이 정도까지만 견뎌도 그거는 지속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뭐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한다라고 이게 아니란 얘기. 아까 위에 놨잖아. 그럼 야, 얘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고려되어진다라면 영원히 얘가 계속돼야 돼? 그건 아니야. 그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밑에 문장 볼게. There is no reason to think that.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대절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대요. 대 볼게요. It is not sustainable just because there is some dramatic change in those conditions. 자, 그냥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단지 뭐 때문에. There is some dramatic change. 야,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다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어떤 상황 하에서 꽉 어떤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지속 가능하지 못했구나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 얘가 뒤에 나와. 니네 여기까지 보면 어려운데. This is what would happen if the earth was hit by a comet. Thought experience 그랬지. 자, 이게 바로, 자, 그러면 얘들아, 지구가 행성에 의해서, 이거 가정법이다.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 아유, 근데 월을 써야 되는데 어디서 나네. 야, 지구가 행성에 의해서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사고 실험이래. 얘들아, 이거 사실은 그렇지 않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고로 한번 실험해보면 질문이거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야, 지구가 행성에 의해서 부딪혔다고 하면 지구가 이제 지속 가능하지 못한 거네? 아니란 얘기잖아. 왜? 지구가 지금까지 견뎌온 걸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 정도까지 견뎌온 거 보면, 그 상황 하에서는 지속할 수 있었던 거 아니니?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지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어쨌든 뒤로 한번 볼게요. Current thinking. 자, 요즘의 사고는 이렇대. That a mass extinction event occurred. 자, 우리 현재의 생각은 이 mass extinction이 대량 멸종이잖아. 대량 멸종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야. 언제 발생했냐면은 when some large celestial object struck our planet about 65 million years ago. 자, 이랬을 때. 자, 우리 celestial 하면 밑에 보니까 이게 천체란 말이야. 엄청 큰 천체 몇 개가 부딪혔어. 우리 행성에. 대략, 자, 지금 100만. 65. 자, 이게 몇이냐? 아, 나 조금 돌아가시겠네. 100만. 100만, 1000만. 6500만 전에 우리한테 부딪혔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the climatic disruption. 자, 이 기후적인 어떤 혼란이, 얘가 부딪히게 되면서, 천체가 우리 지구에 부딪히면서 기후적 혼란이 왔겠지. 이 기후적 혼란이 led to the extinction of estimated 50% of the species in existence at the time. 자, 당시에, 우리 in existence, 그러면 존재하고 있었던, 아, 이 종들의 estimated가 대략이야. 대략 50%의 멸종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니네가 한번 생각할 때, 봐봐. 얘, 제 6500만 년 전에 큰 천체가 지구에 부딪혔어. 그리고서 당시에 존재했던 종의 50%, 대략 50%의 멸종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니네가 볼때그 종이라는 것은, 야,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 위에 보면은? 윗내용을 보면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그 종이 그 당시 멸종은 했겠지만 그 종은 그 상황 하에서 어쨌든 그 전부터 그때까지 견뎌냈잖아. 그러면 걔는 지속 가능했다란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밑에 뭐라 그래? It is not clear. 자, 그래서 is 써줬고 was 써줬다. 우리 was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자, 우리 min 뒤에 목적어 없는 거 보이지? 그치? 자, 그래서 누군가가 자, 무엇을 의미할지는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뭐라고 말해? That these extinct species. 야, 이러한,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야, 이 멸종한 종들은 had unsustainable life process. 가지고 있었구나. 자, 지속적이지 못한 생애 과정을 가졌구나. 왜냐하면 they did not survive a material impact. 우리 material impact가 유성이거든. 유성의 어떤 그 충돌이야. 야, 유성 충돌로부터 생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도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 무엇, 이렇게 말함으로써 무엇을 그 사람이 생각하는지 분명하지가 않아라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약간 이렇게 꼰 거야. 아니, 뭐야, 이 얘기지. 아까 계속 위에서 보다 보면. 아니, 어쨌든 그 멸종을 했지만, 얘가 뭐 지금, 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생애 과정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는 분명치 않아.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그 전까지 어쨌든 간에 그만큼의 길이를 생존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지을 순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이렇게 밑줄을 말한 함의를 들어가면은 이거지. 뭐 얘가 끝까지 생존하지 못하고 뭐 영원히 생존하지 못하고 이토널하게 생존하지 못했지만 얘가 어느 정도 그 자기의 상황하에서 그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해 온 걸로 봐서는 그거는 지속 가능한 거란 얘기니까 1번에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pointless assumption of extreme event. 야,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의미, pointless가 의미 없는 거네요. 의미 없는 가정이란 얘기지. 1번이 정답 아니겠니? 그치? 극단적이잖아. 지금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야, 지구가 혜성에게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기지도 않은 극단적인 사고에 대한 의미 없는 가정 아니야? 그치? 아,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계속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뭐 이렇게 영원히 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밑에 가서, 뭐 얘네가 이만큼이야 살았는데 멸종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삶을 가지지 않았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mental simulation of what should not happen.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시뮬레이션, 막 가상의 어떤 그뭐그 회의 모의 실험, 정신적 모의 실험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 그치? 3번은 meaningful theory. 벌써 틀렸지. 의미 있는 이론, 의미 없다란 얘기잖아 저기서는, 그치? 벌써 틀렸고. 4번은 an exercise of our imagination is saving us from disasters. 우리 exercise가 뭔가를 발휘하다 발하다거든. 자, 지금 어떤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상상력 발휘? 말도 안 되지. 5번, an exaggeration to derive an otherwise unobtainable point. 자,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어떤 저물에서 비롯된 과장. 이런 얘기도 아니지. 그래서 자, 지금 정답은 아유,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치?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의미 없게 가정한다라는 얘기가 돼야 돼. 자, 연계를 조금 적어주기 전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줄게.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속 가능성의 의미가 뭐냐야. 아까 지속 가능성이란 단어는 꼭 알고 있어야 되지. 그치? 어디 나와 있어? Sustainability. 자, 이거의 의미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영원하다라는 건 아니야. 지속 가능하는 게 영원하다라는 의미는 아니라 이게 맞다라는 거야. 뭐냐? 여건상 어떤 컨디션 하에서 가능할 때까지 그게 지속 가능하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자, 순서. 자, 순서는 대열부터 끊고, 그리고 어고에서 끊고, the climatic부터 끝까지.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삽입. 여기에 지금 하이라이트 붙이는 부분 이제 삽입으로 잘 봐야 돼. 여기. 여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두개 따로. 그리고 단어 빈칸이 나올 만하면은 여기 이런 것들 오케이. 그리고 주제를 하나 적어줄게. 자, 이거는 prerequisite. 이게 단어가 전제 조건이란 뜻이거든. 뭐에?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지. sustainable. Sustainability.
이게 되겠지. 지속 가능성에 적절한 상황에 대한 전제 조건. 그 얘기는 아까 쌤이 그려준 것 같이 여건상 가능할 때까지 뭔가 생존하고 남아 있다라는 게이 사람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에 어떤 의미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12번은 여기까지.